같이 한국 분들하고 같은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제 힘으로는 안 되는. 정말 일본에서 활동하는 작가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이렇게 일이 흔하지는 않는데, 특히나 또 한국과 제 고국과 관련된 공간에서 전시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라는 프레셔가 나한테는 작품을 만드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큰 작품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 계기로 이렇게 전시, 좋은 전시를 열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시리즈는 제가 40년 전부터 해온 작품의 시리즈인데, 부산 해운대에 보면은 집 앞에 모래사장이 있어서 항상 해수욕객들이 와서 막 뛰어놀고, 그 다음 저녁 되면 다 가고 나면 가보면은 저런 발자국만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몇 번 보다 보니까는, 옛날에 공룡도 지금은 없지만은 사람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 근데 그래서 모래는 실물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흔적은 일류전 허상으로 남기는 것은, 그러면 자연과 인간 관계가 모래는 당당하게 존재하고, 사람이나 생물은 왔다 지나가는 그 야도가니, 빌려서 살다가 빌려서 가는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픽션을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전시를 통해서 제가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로는 제가 느낀 바닷속의 그런 느낌을 이제 전시를 보는 사람들한테도 실제 이제 추체험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을 이제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스킨스쿠버를 이제 예전부터 하고 있어서, 실제 바닷속에서 먼저 처음에 바닷속에 다이빙을 해서 들어가면 이제 되게 컬러풀한 그 산호초 위에 컬러풀한 열대어들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물들의, 바닷속의 생명체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저의 느낌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작은 여행,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삶이라는 작은 여행을 떠나면서 여행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네. 그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들 한테서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영향 받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을 굉장히 되새겨 볼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물들어간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들어가다라는 것으로 어떤 걸 표현해 볼 수 있을까?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듯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배. 그리고 그 배들은 잘은 모르지만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미지들로 표현이 됐습니다. 이번 작품은 전부 이렇게 목판화로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하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큰 컨셉으로 하고 있고요. 작품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풍경을 인간의 얼굴을 형상화시켜서 얼굴 안에 이렇게 자연의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들을 리얼하게 그리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흘러나가고 있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고 있는 생명감,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화면을 가까이서 보시면 굉장히 점이 많아요. 그 점들은 비유하자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점이 한 사람 한 사람, 가까이 봤을 땐 그 점들이 하나하나 모여서서 그 면을 이루고, 그리고 그 더 나아가 작품의 공간을 이루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그 존재가 굉장히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아무래도 그림의 세계관이라든지 이제 색깔이라든지 뭐 공간적인 부분들이 조금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아, 이런 게 한국인의 피가 흐르구나, 한국인의 정서구나 하고, 좀 더 일본에 있으면서 오히려 한국적인 거,
가장 한국적인, 가장 한국인다움에 대한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두 나라의 사람이라든지 언어의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교류의 장에서는 중심에 서서 역할을 해야 될 때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 그다음 뿌듯함, 네, 그다음에 고민,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작품 활동하고 있지만은 그 색감이라든가 그림을 만들어내는 그 구축이라든가 그런 거 했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한국인이라는 그 섬나라가 아닌 우리 한반도잖아요. 한반도의 사람의 그 기질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자연히 이렇게 품어 나오는 것 같은. 예, 한국에서 가지고 왔던 어떤 색감, 한국적인 색감들을 일본에서 다시 이렇게 재현했을 때 일본에서 보신 분들은 아 이게 한국적인 색깔입니까?라고 다시 물어보는 어떤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본과 한국의 어떤 전체적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색감의 어떤 다양성이라든지 다름을 이제 많이 좀 일본에서 전달한 것을 느끼고요 개인적으로. 특히나 만약 한국에서 그냥 계속 작업하면서 작가로 살았다면 느끼지 못했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들을 다른 나라 타국에 와서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작가로서는 굉장히 선물, 축복과 같은 일인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죽을 때까지 열심히 제작할 수 있는 편마 또 건강하게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게 포부였고 이제 작가로서는 한국과 일본을 네, 같이 활발하게 활동을 해가면서 한국의 작가분들과 일본 작가분들과의 네, 그런 다리 같은 역할이 되는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발을 더 넓혀서 유럽에 있는 작가들 미국에 있는 작가들, 세계 여러 작가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은 있고요. 또 그 지역의 작가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다시 21번째 개인전이 11월에 이제 동경에서 있을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개인전과 그룹전, 그 다음에 큰 전시회를 이렇게 기획전을 토대로 해서 세계적인 작가로 거듭나고 싶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그림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마다 위로받고 또 열심히 힘을 내어서 또 하루를 살아가야지 하는 그 힘과 용기를, 사랑을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그리고 싶습니다.